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여호수아와는 아주 상반된 책입니다. 우리가 상관대로 여호수아서가 승리의 책이요 정복의 책이라면 이 사사기는 아주 전형적인 실패의 책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때는 네가 밟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복을 완료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추방하고 그리고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양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지파대로 족속대로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을 박멸하고 또한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가 이 사사란 말부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그들을 잘 격려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승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용어로 번역한다면 지도자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생각하게 될 때 여호수아서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면 사사시대는 교회 역사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지만은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렸지만 사사들은 전국적으로 다스렸던 지도자가 없고 그들을 출신 지파, 출신 족속에게 속해서 그 족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암흑의 사이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악행,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와 그리고 압박과 회개와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그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일으키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지역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그 부흥이 곧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신 대로 다시 그 타락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폴리갑이라든가 또한 아이레니우스라든가 터툴리안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떠난 다음에 교회사는 계속해서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이 사사기는 누가 썼다 하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측하기만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됐을 때에 쓰여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네 번씩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는 구절을 보게 될 때 이 사사기는 왕정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성군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때 얼마나 번영을 누렸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었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일꾼들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왕정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사사 시대는 교회 시대를, 그리고 왕정 시대는 마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진정한 번영과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자로 보여주신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3장 일부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따를 것이고, 그럴 때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라든가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경륜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들도 말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말하는 것이 선하고 새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소리가 처량하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비극을 유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까지 과거의 회교와 사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부터 5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기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말씀하시고 있죠. 네 사람의 사사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에는 장장하게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0장, 11장, 12장에는 별로 활동한 일이 없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등을 말씀하시고, 13장, 14장, 15장, 16장에는 아주 장사,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에는 그 당시 약 300년 동안에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사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까?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쯤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맨 앞에 있는 수강자 좀 말씀해 보실래요? 이런 때 뒷자리에 앉기를 잘했죠. 고개를 들으세요. 그래도 저 여러분이 틀려야 재미가 있는데, 사실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사사들은 열둘입니다. 기억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을 가리켜서도 사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엘리에 대해서도 사사로 있었더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외에 두 명을 포함해서 14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노릇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는 14명이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12명이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죠? 갈렙의 사위죠. 그런가 하면 에훗. 우리는 흔히 엔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이런 사사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다섯째로 기드온, 그리고 여섯째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유일한 여자 사사로 드보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명한 가문에서 일어났던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집안은 볼 게 없어 하는 그 집안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그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대대로 벼슬을 하는, 그리고 그 벼슬을 해도 그냥 벼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아주 주름잡는 이러한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마침내 아주 이름을 떨치는 이러한 인물이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돌라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일에 대해서는 아들 30명을 두었고 성읍 30을 분봉왕처럼 다스리게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도 아들 30명에 딸이 30명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13명을 낳은 부모 두 가정이 있어서 심심찮게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 여인에게서 태어난 30명의 아들, 30명의 딸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에는 허용하시는 묵인하시는 이러한 기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무모하게 맹세하고 이 가슴 아픈 후회를 하는 그런 사사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입다. 무남동녀의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딸을 내가 만일에 암몬 자손을 잘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약에 그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효성스럽게도 아버지가 입 밖에 내신 그 서약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녀로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슬퍼한 뒤에 저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힘이 세면 우리가 삼손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삼손 같은 위대한 인물이 천하장사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지만은 또 실수는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보게 될 때, 야, 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쓸만한 인물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다는 사람들 봐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느냐? 거기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지팡이도 그리고 삼갈의 막대기도 그리고 나귀 턱뼈도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이 되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이 사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맨 첫째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온니엘입니다.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입니다. 예, 처음과 끝을 알았으니까 다 안셈이네요. 그 다음에 무남동녀를 잘못된 맹설에 인해서 잃게 됐던 사람이 누구였죠? 입다입니다. 왼손잡이 사사는 누굽니까? 에훗이죠. 그 다음에 소문은 막대기로 누구예요? 삼갈이죠. 유일한 여자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무료로 기증하는 협회 이름을 기도원 성서기증협회라고 그러죠. 바로 이 기도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6, 7, 8, 9장에서 아주 놀랍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 30에게 성읍 30을 주었던 사사는 누굽니까? 야일이죠. 그런가 하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던 사사는 누구입니까? 입산입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특징을 이야기할 만한 사사가 없습니다. 길르앗 출신의 야일이 있었고 이사갈 출신의 돌라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달라를 돌라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죠. 돌라. 그런가 하면 스불론 지파에서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태평성대에도 역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전쟁 때 특별히 지도자는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있었던 사사들이고 태평성대에 있었던 사사들은 존재했지만 특별히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사사들의 대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걸려 넘어진 돌에 계속해서 넘어지는가?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내가 우리 조상적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진 않았을 거야. 우리 조상들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교회 역사를 봐도 이 사사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해이해지고
안일에 빠지고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나안의 악습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고난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은 고난이 없이는 사람답게 될 수가 없다. 고난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고난이 없이는 이 죄에서 떠나질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못 살 때 저지르지 않았던 죄를 잘 살게 되면서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치고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생애를 마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만 원이 그리고 계속 누적이 돼서 1억도 넘는 그 거금이 한 번에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상 그런 큰 복이 떨어져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상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창경원에서 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한 엿장수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에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정말 부부가 아주 악착같이 그리고 찰떡같이 살아가던 부부가 복권에 당첨된 뒤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헤어지고 그리고 재물을 탕진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살을 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당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었을 때에는 정말 선한 일에 없었던 것처럼 기증하고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급속도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없이는 전혀 그 다음 세대가 이 진리를 계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 한 집에 살면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어디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데에 본관이나 본적을 쓰기 때문에 본관이 어디냐 하면은 본관이란 말도 잘 모르고 그냥 금성나시입니다. 나주나시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해도 그 다음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뿌리에 대해서.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글을 알만할 때 글을 가르치면서 그런 뿌리를 가르쳐주고 긍지를 심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타일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풍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왕대 밭에서 왕대가 나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었더라. 그래서 이 교육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두 장을 보게 되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으로 초석이요. 그리고 이 교육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2세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당장 시작할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1대1 양육을 할 수 있으시면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럼 내가 밑천이 짧은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느냐? 누구를 지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시면서 거기에서 느낀 점, 궁금한 점, 깨달은 점,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